14번 있었죠? 14번? 그러면 병은 소유권 상실하죠? 을이 본등기하면 이때 병이 갑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거기 갑은 을한테 매매했었고요. 갑은 병한테 증여했죠. 그럼 우리 본등기하면 병은 날아가잖아. 이때 병은 갑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왜? 증여니까. 아, 무상으로 줬는데 뭐 따져 따지기는. 증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에? 무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유상 무상의 구별 실익이 담보 책임이거든요. 만약에 매매였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매매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증여니까 이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다음에 물권의 소멸 갈게요. 혼동이란 말 나왔어요. 혼동. 물권에 소멸 있습니다. 혼동 있어요. 자, 점유하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겠죠? 191조 3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3항. 3항,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 규정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1항, 2항은 본권 인 제한 물권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본권인 제한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겠죠. 단 그 본권인 제한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5번은 정답이 5번.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 인에게 뭐하면 지속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죠. 광업권은 일정 광물을 채굴할 권리란 말이야. 그 광업권을 가지고 광물을 채굴하다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광업권 자체는 그대로 뭐예요? 존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 지문 틀렸고요. 자, 1번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소멸시와 전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2편이 물권이고 3편이 채권이죠. 그러면 물권과 채권 여기에다가 소멸시효를 딱 얹혀놓으면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 그죠? 물권은 다 되는 건 아니고 8개의 물권에서 다 가는 게 아니고 물권 중 무슨 물권? 용만. 용만이 뭐예요? 용익 물권. 뭐예요? 지 전만 걸린다는 얘기예요. 안 걸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이게 물권이죠. 걸리는 거 손으로 표현하세요. 이거 이게 뭐야? 안 걸리는 거. 이거. 아니,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안 걸려. 용익 물권만 걸린다며요. 그럼 안 걸리는 게 뭐냐고. 이거. 점, 소, 유, 질, 저. 걸리는 건 이거고. 용익 물권. 됐죠?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요. 2번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냐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죠. 용인분권 걸리니까. 세번째 피담보 채권이 존속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에 뭐하지 않는다. 그럼 봅시다. 이 채권에 물권 중 담보 물권 있지. 무슨 물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채권인데
물건에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채권일 수도 있잖아. 예? 근데 뭐 없는 경우도 있고 담보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담보 물건이 붙어 있으면 채권이 주지. 담보 물건은 종이지. 주가 죽으면 따라 죽는 경우는 있어도 주가 살아있는데 종이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려 죽으면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슨 물건은? 담보 물건 그 자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체는 뭐에 걸리지 않는다? 않습니다. 담보 물건 안 걸려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번, 2번, 3번 통해서 소멸시효.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혼동으로 인해서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지상권은 뭐 한다? 혼동으로 뭐야? 소멸하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번하고 5번 묶어볼까요? 자, 4번은 뭐죠?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 자체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 지상권 자체에 대해서 병이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죠?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멸하면 2번이 부당하게 순위 승진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인 임차권 취득한 다음 그 뒤에 뭐가 설정됐다?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앞에 있는 분이 소유권 취득하게 됐을 때 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밑에 저당권이 위로 올라오잖아. 부당하게 순위 뭐한다? 승진해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연습할게요. 자, 잊어버리시고 이거 보세요. 이쪽 거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을이 몇 번? 저당권이 있고 병이 2번이 있었다.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담보되는 거 아니에요? 담보. 그럼 이 사람이 5천 받고 남으면 이 사람 들어가는 거야. 4천짜리가 4천짜리. 그럼 토지가 뭐가 되면? 경매되면 경락대금의 을이 5천 배당 받고 그 다음 들어가서 4천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이 돈을 갖지 못하니까 그냥 이 토지를 가져가라. 누구한테? 그래서 우리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뭐 취득했다고요? 없죠? 이때 1번 저당권을 소멸시켜 봅시다. 몇 번 저당권을? 이걸 만약에 소멸시키면 저당권자는 몇 번? 이게 올라갔지. 그래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병이 경매했어요. 예? 경락대금이 딱 4천 나왔어. 정이 4천 주고 샀어. 그러면 병은 소유권, 아니 병은 뭐야? 4천 받고 나가면 되지. 을은 뭐하고? 날라가죠. 그 뭐야? 괜히 못 취득해가지고 아무 이익이 없잖아. 이거 안 했으면 그냥 배당이라도 받았을 거야. 4천 받고 그냥 한 번도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취득하면? 선순위가 취득하면 선순위는 뭐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두 번째 누가? 이렇게 병이 취득할 때는 응? 죽여도 관계없어. 왜? 아무 관계없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이 사람 순위 변동 있어요? 그대로잖아. 근데 아까 1번 취득해서 1번 죽이면 올라가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 원리가 똑같단 말이야. 몇 번 지문이 5번 지문 똑같단 말이야. 됐어요? 이해하는 척 하면 안 돼. 네? 무서워. 뭐라고요? 자, 저당권이 3개가 있었어. 몇 개? 2번이 소유권 취득했어. 2번이. 2번 죽이면 어떻게 돼? 올라가죠? 안 돼. 근데 제일 마지막 거 있지? 취득했어. 죽여도 좋아. 어차피 1번이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저당권 3개 있는데 2번이 취득했는데 2번 죽이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안 돼. 그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저당권이 5개가 있어. 4번이 취득했어. 죽이면 어떻게 돼? 이게 섞이잖아 지금. 근데 5번이 취득하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뭐야? 있는 그대로 가야 되지. 변동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지문도 뭐예요? 지금 앞에 임차권 취득하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돼도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보증금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취득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했다고 해서 죽이면 아무 실익이 없잖아.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뭐 할 때는 위에 것이 취득할 때는 그대로 두고 아래 것이 취득할 때는 뭐예요? 죽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변동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6번은 정답 1번 혼동. 한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자, 다음에 16페이지 점의 모습. 197조가 나왔네요. 이런 조문을 저는 거꾸로 조문, 로꾸꺼 조문, 로꾸꺼 조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뭐 한다?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공자선 거기까지는 추정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게 197조 1항이에요. 그래서 막 열거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즘 시험 문제가 막 열거놓고 살짝 거기다가 뭐 얹혀놔? 무과실을 살짝 얹혀놔. 그래서 점유자의 추정 중에서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뭐다? 무과실. 그래서 그 무과실 추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잘 보시면 글자가 크게 돼 있을걸요? 그 과실 없이가 뭐야? 그러니까 그 조문에서 과실 없이는 추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러면 나머지 거 평공자선은 추정되지. 그럼 아까 제가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아니라고 떠드는 데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득시에서 245조 2항에 과실 없이, 246조 2항에 과실 없이, 선의 취득에 과실 없이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97조 2항 있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하면 폐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이 점유되죠. 자, 써봅시다. 소 제기 화살표 길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나가서 써요. 오른쪽으로 나가서 폐소. 질문할게요. 이 화살표가 선이란 얘기일까 악이란 얘기일까?
아니, 197조 2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거기 보험권에 관한 소에서 뭐 하면 폐쇄하면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를 본다고 돼 있잖아. 그리고 화살표 기간은 뭐다? 악이죠. 지금 거기 그 글자에 죽지 마시고 기죽지 마. 글자에 글자는 내가 보는 거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기지하고 술 한번 질리시고. 목도리세요, 목도리 천천히. 반대로도 반대로 쉬고. 왜 자꾸 소급표 그걸 따지냐면 돈 문제 때문에. 자, 갑이 등기, 을이 위조, 병이 등기, 이거 유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가 효력 없어. 근데 점유를 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이 사람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라. 그냥 자신이 소유자로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점유해서 휙 해서 몇 년, 몇 년? 245조. 2항을 봐야 될까? 2항을 봐야 될까? 선택해 봐. 2항이잖아. 등기부터 시작했잖아. 등기. 에? 그러니까 20년 아니고 몇 년? 점유도 반드시 10년이어야 돼. 등기 10년, 만약에 점유도 몇 년?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야. 몇 조? 245조 2항. 그러니까 혹시 갑이 무효등기에 공신력 없다라고 내리쳐도 나뭐 했다? 등기부 취득시효. 제목싸움이라고, 제목. 무슨 시효가 아니고 점유 취득시효가 아니고 뭐다? 등기부 견딜 수 있는 거야. 만약 몇년안 되면 돌려줘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얘가 덤비면 병이 미안하다라고 안 준다고 버틴단 말이야. 네가 왜 소유자냐? 그럼 갑이 뭐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뭐라고? 본권 대표, 에? 본권 대표 소유권이 너한테 있는지 나한테 따져보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뭘 제기해? 소 제기하면 10년 안 됐으면 분명히 뭐할 거라고요? 깨진다고, 패소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 병은 점유하면서 정한테 혹시 임대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차임을 보니까 5천만 원 받았고, 여기서 하는 동안 여기 3천을 받았다는 상태란 말이야. 누가? 병이. 그러면 본권 없으면 이 사람이 선의로 점유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소가 제기됐어. 뭐 했으면? 폐소했으면 따져야 되잖아. 보세요. 폐소 그때부터 악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악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선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다 선이란 얘기 아니야? 여긴 당연히 선이고 이게 뭐라는 거고? 그러면 과실을 이 사람이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똑바로 읽어봐. 거기 폐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폐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야? 소
제기 씨부터 악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면 악이니까 뭐야 이 사람은? 3천만 돌려 했다는 얘기 아니야? 돈 3천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그래서 했잖아. 폐소제기 화살표 폐소 화살표 기간이 선이냐 악이냐 물었지. 그럼 옆에 주문 보고서 대답하면 되잖아. 폐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야? 소 제기시부터니까 뭐다? 악이. 자,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머무르세요. 충분히 머물렀어 거기서. 그 조문이 납득할 때까지 고민하셔야지 내게 되고, 뭐 익히지도 않고 그냥 가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과실 취득권 때문인 겁니다. 100% 이상 조심하시고요. 자, 17번 문제 갑시다. 자조점유와 타조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1번. 자조점유는 무주물 선점이한 소유권 취득 요건이 아니다. 자, 무주물 선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응? 글자를 봐. 글자가 뭐야? 없을 무, 주인 주, 물건 물. 그럼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자주점유, 소유사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제가 저 어디 부산인가 어딘가 금속 탐지기를 사가지고, 뭘 사가지고 밤마다 모래밭을 헤맵니다. 해수욕장에 모래밭을 헤맨다고 못 찾느라고 금속 탐지기로 반지, 쉽게 해서 뭐야, 해수욕장 와가지고 뭐야 잃어버린 뭐야 반지 그런 걸 찾아서 뭐야 알바를 하고 있어. 그게 돈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 밤새 그 뒤져봐야 그게 몇 개나 나오겠어,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찰한테 잡혀갔어. 왜 잡혀갔을까?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거기 손님들이 놓고 해가지고 이 반지를 일부러 이렇게, 아니 가끔 버리고 간 사람도 있지. 아니 두 남녀가 만났다가 성질나면 뭐야 반지고 뭐야 그냥 그다 그냥 확 버리고 간 것도 있겠지. 그건 모르지. 근데 보통은 거기서 손님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그걸 반지를 갖다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소유권 포기한 거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석장에 그 떨어진 반지들은 뭐야? 무주물이야 유실물이야? 유실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잖아. 그럼 유실물을 뭐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한 건 그건 무주물 선점이 아니라고. 뭐라고? 유실물 습득이야. 그건 소유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니까 유실물 습득할 때는 조문에 소유사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단속하니까, 경찰 단속하니까 어떤 네티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정도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에? 찾다 찾아 못 찾으면 그냥 갔을 거 아니냐. 그런 거 소유권 뭐하고 똑같다. 정말 찾고 싶으면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런데 버리고 간 거 아니냐, 버리고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권은 뭐한 거 아니냐, 포기한 거 아니냐. 그게 뭐다, 무주물 아니냐, 왜 처벌하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논리는 뭐야? 안 맞아요. 왜? 소유권 포기했다는 말은 없잖아. 만약에 거기 이름이 나타나면 뭐 할 거, 내놓으라겠지. 포기할 말 안 할 거란 말이야. 그 반지는 뭐다?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잖아. 그 습득할 때는 무슨 의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존재하지 않는 거야. 유실물 습득자가 그걸 공고를 해야 돼. 유실물에 따라서 뭐야? 공고에서 안 나타나면 뭐야?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야. 그렇게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 금속 탄지하는 사람 무슨 하는 거야?
해수욕장에 그 놓여진 다, 그 반지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훔친 게 아니고 무주물로 보고 생각한 거 아니야? 무주물로. 무주물 아니죠, 그죠? 무주물이면 뭐야? 주인 없으니까 수의사가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바다 나가지. 바다 나가서 뭐하지? 낚시하지. 뭐하는 거야? 무주물 선점하는 거야. 주인 없는 고기 있잖아. 그거 뭐야? 낚죠? 무슨 의사가 있어? 인식하라고요. 아, 무주물 선점하고 뭐하고 다르구나. 글자에서 딱 감을 딱 잡으시라. 무주물 선점은 뭐가 요건이다? 수의사가 들어가 있어. 근데 유실물은 수의사가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지요. 자, 17번에서는 3번 체킹. 피상속인 점유가 수의사가 없는 경우 상속이라는 점유도 무슨 점유? 상속 나왔죠? 상속 나오면 신경쓰지 마시고 앞사람 것만 보기. 상속인은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상속인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앞에 돌아가신 피상속인 지위를 봐라.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타주였으면 이 사람도 뭐다? 타주입니다. 자, 17번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 3번. 왜 틀렸을까요? 그 보시죠. 아까 했잖아요. 평, 공, 자, 선. 네모칸 들어가죠. 추정되죠. 그러면 입증, 면제죠. 입증, 면제면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지. 점유자가 입증 책임은 질 필요가 없죠. 이게 만약에 무과실이면 점유자는 스스로 무과실임을 증명한다면 맞는 지문이야.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으므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197조에 있는 소의 의사 가지고 자주 타주를 잡고 구별해서 내. 그 이유는 구별 실익이 있는 곳이 있죠. 취득시효하고 무주물 선점. 됐습니까? 거기서 자주 점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번 정답 3번이었고요. 자, 다음 18페이지 갑니다. 무슨 점유가 나와요? 자, 194조도 나왔네. 이것도 로쿠꺼 조문이야. 권권권 차차치. 간접 점유는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간접점유는 가바하고 을이 있으면 계약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을이 무슨 점유시켰다가 직접 점유시켰다가 이렇게 반환 받을 수 있어야지 갑이 뭐가 된다? 간접점유가 돼요. 키워드가 뭐냐면 계약하고 반환받을 이런 거예요. 계약, 점유, 반환받을 때 무슨 점유? 그러면 194조에서 우리는 용익물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뭐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그런데 지역권이 없어. 응? 지역권자가 점유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가 아니고 직접 점유. 아까 생각나는 갑하고 지역권에서 지역권. 소유권, 지역권, 점유, 점유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역권 없는 이유가 뭐다? 지역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는다.
다음 유치권이 없네. 왜 없어? 아까 제가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점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 계약 점유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치권이 없는 거야. 아까 유치권에도 간접점이 있었는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갑을 두고 하는 얘기야. 을을 두고 하는 얘기가 누구야? 소유자가 간접점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야. 소유자가 계약 통해서 점유시켰다가 반환받으면 소유자의 점유가 무슨 점유? 간접점유. 그러면 지금 유치권은 계약을 통해 점유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것은 간접점유가 아니지. 근데 유치권자는 현재 무슨 점유하고 있어? 직접 점유하고 있지. 그러다가 채무자로부터 허락 얻어서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가능해. 아셨어요? 근데 유치권자가 누구를?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쭉 내려가 밑에 나올 거예요. 328조 맨 밑에. 328조 맨 밑에 있습니까? 타들 제목이 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이죠. 자, 점유상실 위에다가 부활을 쓰세요. 점유가 살아났어. 그러면 유치권 소멸 있죠? 소멸이 뭐로 바뀌어요? 그럼 거기서 뭘 느껴? 점유가 계속되면 유치권이 계속되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이 상실하죠. 그러다 점유가 뭐하면?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하죠. 거기서 뭐 느낌이 와야 되는데 뭐 느낌 오는 거 없어? 이것 때문에 아까 본권 유치권 물청 없는 거야. 213조 14조 준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저 204, 205, 206조만 가지고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 여기서 뭐야?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구나. 그 느낌이 와야 돼. 왔을 때 내게 되는 거야, 유치권이. 자, 우측 보세요. 유치권자는 제3자를 뭐 하는 것? 직접 점유는 간접 점유는 되지만 절대 채무자는 점유시키면 된다 안 된다? 꼬임에 넘어가서 채무자한테 점유 넘겨주는 건 유치권 날라간다. 채무자, 채권자, 유치권 있죠. 그러면 유치권 직접 점유지. 그럼 누가 아닌, 아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유치권제 간접 점유는 관계없어. 근데 유치권 점유가 누가 아닌 제3자인 누구?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절대 안 돼. 즉 소유자는 절대 점유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 뭐만 있을 뿐?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94조에 있는 거 권권권 차차치 하면서 맨 끝에가 뭐죠? 그 다음 거 임대차, 그 다음 거 그 다음 그거 입에서 거꾸로 막 입에 쫙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달라는 얘기야. 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절로 이해되더라. 그런 원리가 많습니다. 권권권 뭐다? 차차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7조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물청이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런데 거기 207조 2항에 점유자가 점유 모당한 때 침탈 당한 때 간접점유자도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고, 점유자가 물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자, 207조의 침탈 기준은 직접점유다 간접점유다? 응? 직접점유가 침탈 기준이야. 그래서 207조 2항 가지고 왼쪽에다가
무단 전대 하나 적어 놓고 기억하세요. 무슨 전대요? 갑을 임대차했다. 갑은 무슨 권 있다? 수익권 있다. 을은 임대차했으니까 임차권 있다. 임차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이죠. 자, 본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하겠네요.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 을은, 자, 을이 전대했어요. 누구한테? 무단전대. 무단전대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누구 동의 없다, 없다는 것 뿐이야. 그러면 점유를 넘겨줬죠. 직접 점유자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침탈 아닙니다. 침탈이 아니면 을은 병한테 맺죠. 쓸 수가 없지요. 침탈 아니면 간접 점유도 뭐가 아닙니다. 침탈 아닙니다. 204조 쓸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뭐가 있어 여기 213조. 갑의 시각에 이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야. 무슨 점유? 그러나 침탈은 아니란 말이야. 얘가 침탈 아니면 침탈 아니란 얘기야. 자, 임대차가 유지가 되고 있죠. 갑은 을한테, 아니 갑은 병한테, 자,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에? 없다. 없죠. 네. 이유? 이게 있으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차임을 받는 동안은 실제상 손해가 없으니까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대신 갑은 204조는 못 던지지만 몇 조가 있었어 아까? 213조 가지고 던진단 말이야. 뭐라고?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없단 말이야. 왜?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가 뭐죠?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없단 말이야. 갑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병한테 몇 조는 못 던져도, 몇 조? 213조 던질 수 있단 말이야. 무단전대했을 때 쓴 얘기예요. 자, 207조 우측에 보세요.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자, 직접 점유자는 물론 누구도,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아까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204, 205, 206조는 없는 거예요. 다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수익한 물건을 점유한 자 묶으시고 점유한 데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유한 자 속에 간접 점유자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죠. 왜요? 물건을 침탈한 다음, 침탈한 다음 팔거나 맡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갑의 자전거, 요즘 자전거 비싸죠? 그 자전거, 비싼 자전거를 침탈해서 개조해서 팔아먹거나 뭐하는 경우? 맡긴 경우도 있어. 갑의 자전거를 을이 뭐해서요? 침탈해서 을이 개조하기 전에 일단 맡겨. 누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맡긴 걸 뭐라 그러지? 그 자꾸 연습하란 얘기야. 194조 마지막이 뭐야? 그럼 을은 뭐가 되고요? 아니 무슨 점이자? 을은 병은, 그럼 갑은 213조를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는 물론 누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을이 팔아먹었어. 계주에서 팔아먹었어. 병한테 팔았어. 매각했어. 매매했어. 을은 점유자입니까? 점유자가 아닙니까? 을은 점유자가 아니지. 누가 점유해요? 그러면 213 누가 선제해야 돼요? 예? 현재 점유자지. 누가 아니다? 그래서 213제 점유한 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지 전 점유자는 아니지. 현재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까지 들어갈 수 있다.
누군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그래서 213조 침탈한 다음 판 경우와 뭐여 맡긴 경우가 차이가 있다는 것. 다음 245조 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질문할게요.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직접점유는 물론 모두 간접점유를 통해서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 207조의 간접점유의 보호란 말 있죠. 그죠? 이 194조 207조는 간접점유를 조문을 정하는 것이고 213조 조문 안에 점유한 자 있죠. 그 다음에 245조도 두 글자 점유란 말 있죠. 328조도 점유란 말 있죠. 그러면 오른쪽의 결론은 뭘까요? 맨 위에 쓸까요? 맨 위에 쓰세요. 민법전 화살표 점유. 자 민법전에 점유라는 이 두 글자 속에 있죠. 화살표 간접점유도 포함. 민법전에 점유라는 두 글자 속에는 무슨 점유도 간접점유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야. 무슨 점유요? 간접점유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 간접점유가 주택 임대차에서도 한번 연결되는데 무슨 임대차?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불병 있을 때 을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데 병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 을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얘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네가 주민등록이 뭐야? 안 돼 있는데 돼 있네. 두 하나밖에 없네. 둘 다 돼 있으면 보호받겠고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지. 자, 을 보호하는 거 을. 자, A, B가 있어. A는 주민등록 안 돼 있죠? B가 주민등록 돼 있죠? 보호받아요, 못 받아? 보호받아요. 자, 을은 돼 있는데 안 돼 있어. 보호받아요, 못 받아? 왜요? 그게 아니고 주택 임대차에 주민등록은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길 보지 마시고 여길 보란 말이야. 항상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상속인이 보호를 받느냐 할 때는 상속인을 보지 마시고 앞에 걸 보란 말이야. 악의 정의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어볼 때는 거기 보지 마시고 앞사람을 보란 말이야. 항상 원리가 그런 식이 돼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간접점유 잘 정리하세요. 네. 오전은 여기까지 할게요. 식사하시고요. 3시까지 오셔가지고 19분부터 하겠습니다.